100원도 아깝다. 안녕. 요즘의 애녀 장미 송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네, 오늘은 쇼핑을 왔습니다. 쇼핑! 근데 네. 출근 전에 이게 실화입니까? 네. 우리 지금 출근하러 가기 전에 지금 쇼핑하러 온 거예요? 네. 이렇게 하고? 네.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하고? 지금 9시 27분이거든요. 11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돼서 이제 2시간 딱 2시간 남았는데 2시간 동안 이제 쇼핑을 하자 이 말씀이잖아요. 네. 쇼핑인데 장소가 참 아이러니하죠. 와, 우리 쇼핑 장소는 여긴가요? 네. 저는 쇼핑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. 엄청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전 통시장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아, 엄청 좋아하고. 목적 말해야 되나? 네. 뭐 사러 왔습니까? 말해주세요. 성격 갈 때 입을 옷을 사러 왔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너무 더워요. 이게 방수가 되다 보니까 그 꽃무늬가 많이 보셨지만 맨날 입는 건 것 같아요. 우리는 무조건 가성비였고. 오케이, 가성비. 가지와 함께 팔고 있는. 와, 진짜. 이 집이 좀 이러하네. 오케이. 형광? 어? 형광 바지. 어, 뭔가 있어 보이는데, 이렇게 보면은. 이거는 생각할 그게 없어요. 진짜 주머니 있는 게 좋아요? 저는 뭐 상관없어요. 난 남 색깔이 싫어. 아, 그래요? 상관없어요? 나는 상관없어요. 다음 화면 이런 거. 이거 있고요. 네. 남색 이거. 네. 목적은 어떻게 정해졌다? 상계바지랑 네.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, 여기는.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. 어? 벌써 어, 눈앞에부터. 아, 내 진짜 괜찮다. 어? 벌써? 나 좀 있어요. 벌써? 근데 그거 7분도 아니. 언니, 7분잖아 지금. 내가 이까지는 찍었을 때 괜찮았다고. 근데 너무 짧잖아. 너무 짧은데? 너무 짧은데? 짧으면 가시 찔릴 수도 있잖아. 아, 근데 이 귀엽다. 아, 진짜. 나 언니 못 따라다니겠다. 소희야, 니는 아직 젊다, 아이가. 이것 좀 봐봐, 이거. 이런 거 일할 때 끼면 편하다고. 딴 거 보자. 이런 거 오래 끼면 아프잖아. 야, 이거 봐. 너랑 나랑은 이런 거 해야 한다고. 아,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. 이런 거 어, 하자. 이런 거 할 거라고. 자, 오케이. 한번 쫙 둘러볼게요. 에?
자체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바지와 오늘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. 고생 많았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패션 어서 와. 네. 네.